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트로트계에서는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두 명의 신예 가수 전유진과 정서주. 이들이 과연 제2위 송가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 누구의 행사 참여 수익이 가장 높을까요? 팬 여러분께서는 어떤 가수가 앞으로의 트로트계를 이끌어 나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명의 신예 가수 전유진과 정서주. 과연 이 두 사람이 제2위 송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전유진과 정서주는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트로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히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미스트롯 2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고, 정서주는 미스트롯 3에서 우승하며 새로운 트로트 여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수의 감성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누가 진정한 제2위 송가인이 될 수 있을지 예측해보겠습니다. 팬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전유진과 정서주의 매력을 함께 알아가 보세요. 과연 전유진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적인 무대 매너가 송가인을 잇는 새로운 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서주의 독특한 음색과 강렬한 퍼포먼스가 더 큰 주목을 받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이 두 가수가 가진 공통점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유진과 성서주는 모두 젊고 매력적인 비주얼을 갖춘 가수들로, 그들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활기찬 에너지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열정과 노력이 돋보입니다. 성서주 역시 고등학생 시절부터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왔으며 장윤정의 지도 아래 독보적인 가창력을 키워왔습니다. 두 가수 모두 장윤정의 도장에서 훈련을 받으며 실력을 쌓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트로트계에서 더욱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가수의 열정과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유진과 성서주는 각각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두 가수의 차이점, 모든 트로트 가수들의 롤모델이 된 여신 송가인은 누구인가? 다음 세대는 트로트 세계에서 어떤 성공을 이룰 것인가? 트로트 세계에서 전유진과 정서주는 빛나는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팬클럽 회원 수뿐만 아니라 스타일과 공연 능력에서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유진과 정서주의 팬클럽 회원 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유진은 12,194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서주는 432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약 8,000명의 차이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전유진의 인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팬들의 강한 사랑과 지지를 보여줍니다. 정서주의 오디션이 2주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식지 않았지만 정서주는 전유진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감성적인 발라드 트로트부터 다이나믹한 샤우팅까지 다양한 공연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는 강렬한 고음과 부드러운 노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풍부하고 매력적인 공연을 선사합니다. 반면 정서주는 감미롭고 감성적인 노래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달콤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를 자랑합니다. 전유진의 다양한 공연 스타일은 그를 돋보이게 하고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전유진은 미스터 트로디에 참가하여 강력한 관객 투표로 항상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팀 미션 도중 탈락하여 많은 팬들의 반발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정서주는 미스터 트롯 3에서 독특한 노래 실력과 인상적인 공연 능력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칭찬을 받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주의 팬덤은 상대적으로 약해 마지막 투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신 송가인, 모든 트로트 가수들의 롤모델, 미스트롯에서 우승한 후 송가인은 뛰어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스타일과 매력적인 말솜씨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강력한 팬덤을 갖춘 독특한 스타일로 송가인은 성공 스토리를 쓰며 모든 트로트 가수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큰 팬덤을 가진 첫 트로트 가수로서 트로트 열풍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한국 음악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유진과 정서주의 차이는 팬클럽 회원 수뿐만 아니라 공연 스타일과 재능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강력한 팬덤과 깊은 감성을 가진 전유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유진과 정서주 같은 새로운 재능을 가진 다음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은 분명 많은 성공을 가져오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기대하며 트로트 한국 음악의 정상을 향한 그들의 여정을 열렬히 응원합시다. 가수 누구의 행사 참여 비용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까?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전유진의 현재 출연료는 행사당 1,8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그녀의 인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공연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뒤처지지 않는 또 다른 이름은 정서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등장한 정서주는 무대에서 그의 재능과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정서주의 출연료는 1,5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결코 적지 않으며 그를 높은 행사 수익을 올리는 가수 목록에 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가수들 간의 출연료 차이는 무엇이 원인일까요? 우선 그것은 재능과 인지도의 결합입니다. 전유진과 정서주 모두 특별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공연 스타일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전략과 개인 이미지도 그들의 출연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수들이 행사 참여 비용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재능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지 구축과 전략적인 계획이 포함된 전 과정입니다. 인상적인 출연료로 전유진과 정서주는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수들의 출연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진정한 트로트 음악계의 왕 또는 여왕 타이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의 경력에서 일어날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